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창작소 도깨비입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이 프로젝트는요, 메이커분들이 창작소의 장비나 공간을 사용하실 때 미리 충전된 카드로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아두이노와 센서들을 사용해서 도깨비 키카드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창작소는 2층 건물이고요. 층마다 다양한 장비와 공간이 제공돼서 메이커분들이 원하실 때마다 시간당 비용을 내시고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운영 인력이 많지 않은 데다 한꺼번에 많은 메이커분들이 몰리실 때면 저희 스텝이 갑자기 빠져서 정작 안전관리 같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을 소홀히 할까봐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도깨비 키카드 시스템을 구현해서 장비마다 설치해두고 메이커분들은 원하시는 시간만큼 비용을 충전하여 사용하고 그만큼 저희 운영 인력은 보다 많은 시간을 안전관리에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전체 시스템 구성은 이렇습니다. 아두이노에 연결된 RFID 카드 리더에서 사용자의 아이디를 읽게 되면 와이파이 모듈이 서버로 전달을 하고요. 서버에서 사용자의 충전 금액이 충분하다는 응답을 받으면 화면에 결제 완료를 표시하고 장비에 지정된 시간만큼 전원을 인가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도깨비 키카드 시스템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간단해 보이는 시스템 안에서 사실은 두 개의 아두이노 보드와 와이파이 모듈, LCD, 센서 등 여러 부품들이 다소 복잡하게 조합이 되어 있고요. 다음 에피소드는 이 중에서 이 아두이노와 RFID 센서를 사용해서 이 카드의 정보를 읽는 구성부터 시작할 거니까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뵐게요.